한번 멀리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운전이 어려운 이유가 네. 나는 운전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우선 두려움이에요. 아, 두려움을 잊으셔야 돼요. 네. 근데 내가 두려움을 아무리 잊으려도 이게 없애기가 쉽지가 않거든, 솔직히. 네네. 이제 선생님 옆을 믿고 편안하게 하시는 네. 거고. 네. 자, 우리 보면 일본 같은 경우나 대만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이렇게 핸들이 있어요. 네. 또 잘 보시면 화살표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릴 때 여기 네. 이제 오른쪽에 네. 운전석이 딱 치고 핸들을 네. 이렇게 딱 잡았다고 치면은 네. 오른쪽에 네. 뭐 오른쪽 노란선 보이죠? 네. 노란선이 손등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있죠? 네. 화살표는 내가 왼쪽 다리가 가운데 정도 간다고 느끼시면 돼요. 편안하게 맞았을 때. 네. 그리고 이걸 땅을 쳐다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 도로라는 거는 직선이지만 여기서 보면 딱 직선으로 보이지만 네. 이 기울기는 저 멀리 보면 약간 네. 오른쪽 기울었어. 아, 기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물이 비가 내리면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공기가 공기압이라 그럽니다. 네. 공기가 70 들어가면 딱 좋지만 네. 뭐 70이면 여기는 68 들어갈 수도 있고 아. 여기는 65 들어가고 여기는 70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 공기압 때문에 또 차가 한쪽 쏠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핸들을 꽉 잡, 핸들만 가끔 보면 초보들 특징이 보면 핸들을 쳐다보고 똑바로 됐는지 이거 확인하면서 네. 앞에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 해요. 네. 그러면 똑바로 못 가요. 아. 이 핸들은 무시하셔야 돼요. 네. 내 몸이, 지금 잘 보시면 내 네. 몸이,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멀리, 저까지 시선이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사람 눈이 네. 때로는 망원 렌즈가 됐다가, 네. 렌즈로 따지면, 네. 때로는 옆에 넓게 광각 렌즈가 됐다가, 네. 짧게 단 렌즈가 됐다가, 네.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 멀리 보라냐면, 운전은 네. 기술이 아니고 판단이거든요. 네. 멀리 볼수록 판단 능력이 좋아져요. 네네. 왜?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네네. 근데 멀리 안 보고 짧게 보면 정보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네. 핸들을 꽉 잡는단 말이에요. 네네. 핸들을 꽉 잡으면 이게 딱 굳어 있어요, 몸이. 네네. 굳어 있으니까 차가 쏠리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걸 똑바로 잡고 가려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은 가볍게, 지금 제 손을 한번 보세요. 네네. 핸들은 그냥 가볍게 힘을 빼고. 네, 힘을 빼고 이렇게 엑셀만 살짝 봐도 돌아오는 느낌 들지. 네네네. 가볍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두려움을 없애고 시선을 멀리 보고 네. 그리고 핸들은 가볍게 잡고 네. 그리고 망원에 들었다 왔다 갔다 시선이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네.